원장님, 지금 보면 좀 놀랬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원장님 집을 찍으면서 볼수 없었던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비싼 고가의 명품들이나 고가의 뭐 이런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없었고, 두 번째는 골프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그런 거는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고급 물건이나 그게 뭐 편리하다든지 좋다든지 하면 좋은데 뭐 고급스러운 걸딱 브랜드나 그걸로 고급을 사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그걸로 과시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건 조금 인간 자체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보다는 조금은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거죠. 그 골프는 왜안 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골프 칠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공군군의관을 했는데 공군군의관 당직을 씁니다. 공군 비행장 옆에는 항상 골프장이 있어요. 그 골프장이 사실은 골프장이 아니고 전시 야적장입니다. 전쟁이 나면 공군 비행장으로 분수품이 오잖아요. 그럼 그 쌓아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공간을 잔디를 만들어서 큰 야적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 싫으니까 그걸 골프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방위병 골프 선수까지 있어요. 와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군대 생활 마치고 인턴 레이던트 할때 제가 젊은 시절에 태릉 골프장 사장님이 제 결혼하도록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태릉 골프장 사장을 했으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 언제든지 와서 골프 쳐라. 근데 제가 안 배웠어요. 골프를 안 배운 이유는 골프는 시간이 너무 들더라고. 저한테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욕심은 많고 머리가 조금 떨어져요. 성질이 급해요. 게을러요. 이네 가지를 갖추면 골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집에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 나이대에 유튜브 나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굳이 이렇게 내가 나가서 뭐 하나. 근데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유튜브에 꼭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계기가 돼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포장을 해서 좋게 좋게만 거짓말을 보태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그분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형외과 전문이다. 의학 박사다. 강남역 최고 요지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35년 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죽었다 이러면 사인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사망 원인 배가 터져 죽었다 이럴 거.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직업은요, 극한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생긴 건다 극한 직업입니다. 대통령은 극한 직업 아닐 것 같습니까? 극한 직업이죠. 그죠? 아마 나보다 더 극한 직업일걸요? 세상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직업 아닌가요? 욕뿐만 아니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걸요, 아마? 저는 겉모습은 편하고 우아하고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조폭 앞에서 꿀 한잔 빌어본 적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왜요? 요구하니까. 안 하면 죽는다는데 내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어떻게 그런 고생 한번 안 해보시는 얼굴처럼 보이시네요. 아니, 고생했다고 제가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뭐 인생에 도움이 좀 됩니까? 직업이라고 생긴 건다 극한 직업이에요. 문제는 난관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난관을 극복 못하면 그게 극한 직업입니다. 딴 분들은 천국이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나는 저 위에 있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옥의 밑바닥에 있었어요. 지옥의 밑바닥을 열심히 파면 그 밑에 천국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절망 밑구녕을 파면 그 밑에 희망 있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다 희망이 위에 있다고 그러고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앞에 주어진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뚫어내기만 하면 희망이 있었고 거기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깨달으신 게한 50대. 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희망이 지하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의사이라면 멋진 직업이고 말입니다. 화려하고 대접받고 사실 환자가 없어서 적잡하는 병원이 제법 많거든요. 제가 몇년전 통계해 보면 강남구의 성형외과가 제일 많은데 강남구의 의사들의 휴폐업률이 23%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분의 1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거나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많은 컴퓨터 게임이 있는데 컴퓨터 게임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지안 죽고 넘 죽이는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 멋지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냐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 버는 거예요. 왜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40대쯤 돼서 느낀 거는, 생명이 있는 것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생명이 있는 것은 이익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이익을 구하는 시점이 내 눈앞에 있는 돈이냐,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이냐,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냐, 아니면 좀 더 큰 이익이냐, 미래의 이익이냐, 더 큰 가치가 있는 거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왕의 자리가 예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 넘어서 돌을 닦았다 이러면, 그분이 담 넘어서 도망가서 돌 닦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담 넘어갔겠지.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담 넘어갔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제가 성경책 보니까 경비도 부실하더라고. 그 로마 병정이 졸고 그랬다더라고요. 도망갈 계획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도망가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는 게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있었어요. 인류의 죄를 사하고 내가 얘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서 얘들이 깨달아서 정말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익이 있으니까 도망을 안 갔지. 도망가려고 마음먹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결국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도 뭐가 이익인지를 결국은 찾아가야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곳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을 제가 농담삼아가 아니고, 농담삼아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난 마리아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하고 자식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애는 둘이에요. 둘을 키웠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보니까 별 사고를 안 치더라고. 우리 집 애들은 방황하고 사고도 쳤습니다. 부모도 불려가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 둘 다 컸습니다. 이게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걸 우리 집사람이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해결해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농담삼아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오, 사모님도 공감해 주시나요? 공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그래요. 제가 옛날에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다 욕을 먹었는데, 이 가정의 중심은 남자가 대표로 돼 있죠. 그러나 가정의 중심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부인이 가정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지가 가족의 중심이라고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남자가 대표입니다. 가장이고 호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의 중심은 부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성형외과 가면서 느낀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항상 밝게 웃는 여자가 저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보기 싫은 여자가 어떤지 압니까? 이쁜데 이쁜 걸 지가 아는 여자. 진짜 꼴보기 싫은 여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으면 그걸 지 자신은 인식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 이쁘고 예쁜 여자가 나 이쁘고 예쁘다는 걸 과시하고 댕기면 그때부터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공감합니다. 저는 가장이라고 대접을 받지만 내가 가장이라고 만끽하는 순간,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구나라는 걸 평소에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못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찍다 보면 제가 되게 질문도 직설적이고 좀 무례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불편함 없었나요?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러셀님께서 우아를 들고 고상하고 멋진 얘기를 하면 딴 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절대 우아하고 멋지고 이런 것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아까 봤잖아요. 이 집을 소개할 때도 베란다 없애고 테라스 없애고 나니까 보십시오. 쓰레기통 같은 창고가 하나 꼭 있어야 돼요. 사람 사는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전부를 다 포함해서 그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거예요. 저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잘못 생각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 얼마든지 많아요. 온갖 생각을 해서 결론은 좋은 얘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난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질문을 한 제가 쓰레기통인 거네요? 아니죠. 러셀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어요. 그럼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저도 트레이 같은 모습도 많이 있고
그 중에 아름다운 모습 뽑아서 보여줬고, 그러면 그 중에서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많이 들어있지만, 야, 가능하면 좀 멋지고 좋아 보이도록 좀 좋은 거 꺼내놓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 어떻게 되세요? 30년은 저는 병원을 해야 됩니다. 병원은 안 하더라도 제가 의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가지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나이 60에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평균 여명이 102살이랍니다. 그러니까 102살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될 게 아시다시피 두 가지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체력 관리하시고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분도 있고 남을 속이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혹시켜서 하는 걸 그게 능력이 있다, 처세술이 능하다, 대인관계가 정말 능숙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 출세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도 다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시면 항상 기회는 열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의 큰 스님 법회급이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